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젠페달스에서 제작이 되는 레틀러 LTD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이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리려다가 만 부분인데 네. 다음 시간에 다뤄볼 퍼즈 프레이즈처럼 이렇게 지금 앞에 보시면 가죽으로 됐거든요. 네, 지금 가죽으로 둘러쌌어요. 저는 처음에 그냥 케이스를 그냥 가죽으로 쌌구나 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반전이 있습니다. 뒤에가 이렇게 지퍼가 달려있고 여기 고무 패킹이 엄청 높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페달보드 위에 부착하기가 쉽지는 않다. 네. 지금 이게 보면 안에 회로가 보여요. 아하. 시비가 네. 보이도록 설계가 돼서 굉장히 재미를 준 페달이긴 하네요. 네. 그리고 이 제가 이 디자인, 페달 디자인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진짜로 봤을 때 정말 사랑스럽다. 너무 예쁘다. 이 친구랑 다음 시간에 저희가 다뤄볼 또 젠페달스의 퍼즈 프레이즈가 있는데 이 두 모델 자체가 디자인이 굉장히 압도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워서 어디 밟겠습니까 이거를? 저가 지금 떠오르는 아이디어인데 이거를 보드에 부착하려면 아주 예리한 칼로 잘라요? 적당히 여기를 잘라서 여기 요만큼의 찍찍이를 또 잘라서 고정하는 방법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또 잘라서 붙이기에는 또 너무 아깝고 네. 고민을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 약점이 있다. 아니면은 벨크로로 묶으면 되겠네요. 벨크로로 묶으면은 네. 방법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긴 벨크로 그게 사셔서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한 네.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매우 희귀한 NOS LM308AH 캔 버전 칩이 재고가 점점 소진됨에 따라 젠페달스는 그 고유성과 희소성을 기념하며 고급스러운 가죽 인클로저에 새로운 레틀러 LTD의 사운드를 담았습니다. 오리지널 빈티지 디스토션 사운드를 추가하지만 현대적인 선명도와 응답성을 갖춘 레틀러 LTD 모델은 싱글 코일 픽업에서도 험버커와 마찬가지로 놀라운 성능을 발휘합니다. 달콤한 오버드라이브에서 강력한 디스토션 사운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의 사운드를 제공하며 NOS LM308AH 캠 버전 칩을 사용한 대칭 클리핑 회로가 특징이다 라고 하네요. 토글 스위치를 사용하여 더 낮은 게인을 연출할 수 있으며 더 개방적이고 덜 압축된 조화롭고 풍부한 오버드라이브 질감도 제공합니다. 스탠다드 레틀러보다 좀 더 톤이 부드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네요.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출력 레벨을 제어합니다. 톤을 조정합니다. 게인 레벨을 설정합니다. 토글 스위치, 하이 게인 모드와 로우 게인 모드를 선택합니다. 하이 게인은 오른쪽, 로우 게인은 왼쪽이라고 하네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시고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이 하이 게인이고요. 로우 게인부터 한번 네. 볼륨이 확 네. 떨어지네요. 레벨이 이 친구. 네. 바스러지는 듯한 자갈이 굴러다가는 듯한 이 저음 자체가 이 오리지널 렛의 사운드를 잘 연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토글 스위치만 병행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레틀러 스탠다드보다 이 친구가 오리지널 빈티지 렛에 좀 더 가깝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물론 사용된 308 칩 자체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더 강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로우게임 모드에서 그 굴러가는 듯한 자갈이 굴러가는 듯한 저음부터 하이게임 모드로 갔을 때 이 쏘는 듯한 이 개인 사운드까지 잘 연출을 하고 있다라는 이게 저도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이게 이 사운드가 너무 메타하다고 느끼는 순간 내 기타가 굉장히 뭔가 이상한 것 같고 그리고 줄을 치는데 줄이 뭔가 서스테인이 막 그러니까 기타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주할 때 연주감이 좋다라는 거를 기타에서 느끼지만 페달에서도 맞아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손에 맞고 좋은 페달을 쓰면은 내가 치기 편한 사운드들이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손맛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제가 아까 치면서 로게인에서 웃었는데 이 뭔가 줄에 기름을 발라놓은 듯한 그래서 내가 오른손으로 이렇게 줄을 이 탄현하는 순간순간에 굉장히 잘 말린다라는 느낌을 확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치면서 그냥 피식 웃었는데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연주자만이 어떻게 보면 느낄 수 있는 포인트잖아요. 저는 옆에서 사운드를 들으면서 사운드를 모니터링을 해드렸는데 연주자가 느낄 수 있는 부분까지도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로우 게인으로 가서 게인을 한번 많이 높여볼게요. 좋습니다. 오, 다시 요 상태에서 저희가 하이게임 모드로 변경할 건데 볼륨이 너무 크면 제가 조금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괜찮네. 그렇습니다. 렛 사운드를 사랑하는 연주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호사스러운 사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물론 이거를 사용을 하면서 무대에서 하이게인, 로우게인을 번갈아가면서 이제 연주 중에 변경을 할 수는 없겠죠. 토글 스위치 방식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이게인 모드와 로우게인 모드의 볼륨을 굉장히 적절하게 잘 배분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통 이제 로우게인 모드를 쓰다가 하이게인 모드로 팍 전환을 했을 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볼륨을 조절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친구는 그렇지 않다는 게 또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게인을 줄이고 네. 다시 로우 게인으로 가서
되게 부드럽네요.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레틀러 스탠다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범위가 좀 더 넓어졌다. 아, 훨씬 많이 넓어요. 넓어졌고 각 이 진짜로 저희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이펙터 중에서 전 구간이 스위스팟인 이펙터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리지널 프로콜렛은 절대 그런 이펙터는 아니에요. 네. 절대로 그런 이펙터는 아니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렛 사운드, 그 특유의 거칠고 퍼지한 사운드를 좋아하지만 좀 더 다양한 곳에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싶다라는 연주자들한테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가져봅니다. 이 상태에서 톤 노브만 조금 만져보고 네. 마무리를 질게요. 다시 K는 12시로 돌리고 톤을 많이 깎아서 요러면 이제 레벨을 좀 더 땡겨주고 멜로우한 톤까지 맞습니다. 저음에 굉장히 욕심을 부린 듯한 존 메이어 사운드까지도 네. 연출이 된다. 굉장히 매력적인 이펙터고요. 디자인이면 디자인, 네. 사운드면 사운드 뭐 하나 빠질 데 없는 리미티드 에디션.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산다면 잘 안 밟을 것 같아요. 보관을 해놨다가 한 번씩 꺼내서 사운드를 듣는 그런 재미로 이펙터를 구입을 하지 않을까. 이 페달보드 위에 정말 올리고 싶은 사운드지만 저는 이 가죽 인클로저가 아까워서 못 밟을 것 같습니다. 밟아서 연주할 용자가 계신다면 빨리 매장 오셔서 리미티드 에디션이기 때문에 구입을 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은총씨 먼저 레틀러 LTD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다 가진 자의 여유 이렇게 드릴게요. 뭐 외관이면 외관, 지금 사운드면 사운드 칭찬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요런 계열의 페달에서 이렇게 넓은 구간의 사운드 이 레인지가 나오면 연주자들은 반갑죠. 굉장히 반가워지는 거고 그리고 되게 마음 편안하게 이 페달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약간 좀 추천을 드린다면 보드 위에서 쓰실 분은 쓰시고 근데 이제 이제 형님 저 못 쓰겠다 하면 녹음할 때 맞아요 녹음할 때 그냥 딱 올려놓고 요걸로 그냥 드라이버 렛 사운드는 이걸로 내가 끊는다 생각 그리고 지금 렛의 영역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내가 만약에 캠퍼가 있으면 그냥 캠퍼에서 앰프랑 공간계 세팅만 해놓고 앞에다가 인풋단에다가 걸어서 이 드라이브 톤 같은 경우는 얘로 조절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옥스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앰프 헤드에다 물려서 이걸로 같이 이제 뭐 부스트를 쓴다거나 이걸 메인 톤으로 캐릭터 톤을 가져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나의 레코딩 할 때 나의 약간 비밀 변기처럼 그 소리 뭐야 되게 좋은 톤데 뭘 쓴 거야 그냥 그러면 나 그냥 앰프 녹음했어 아니야 나 그냥 그 캠퍼로 녹음한 거야 맞는 말이니까 근데 거기에 이 플러스 하나가 있었다는 거를 숨기는 거죠. 약간 그런 비밀병기로 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정말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이 타이틀에 부끄럽지 않게 외관이면 외관, 사운드면 사운드 모든 것을 쏟아부은 듯한 느낌을 강렬하게 받았습니다. 이런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면 구입하고서도 후회가 안 남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5 9.0 네,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저는 원래 이 사운드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제 취향에는 10점 만점인데 네. 보드 위에 올릴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자꾸 듭니다. 네. 자꾸 들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과감하게 이 가죽 인클로저 위에 발을 올려서 밟았다 껐다를 할 수 있는 용자들
계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디자인도 한번 보시고 사운드를 들어보시죠. 사운드에 있어서는 절대 후회할 사운드는 아니기 때문에 렛을 좋아하셨던 분들 관심 가져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